지금 저희 바뀐, 그러니까 바뀌는 것, 어떤 변화, 이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느낌의 이 스튜디오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튜브 좀 틀어봐요. 저요? 네. 네, 지금 틀고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화면이 나와야지. 아, 저희는 항상 네. 예, 이렇게 또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병헌 얼굴 나왔네. 시차가 좀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자, 박진희 부장님 만나보죠. 네, 우리 유한타 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러게요. 아, 두 분은 굉장히 오랜만이시고, 네. 아, 저는 이제 지난주까지도 자주 뵀었기 때문에 우리 박진희 부장님 인기가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된다 그랬잖아. 네, 우리 선릉 쪽에 계신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오늘 마감 시황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다 플러스로 오늘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코스피가 네. 0.33 그리고 코스닥이 0.81 네, 코스피 네. 200이 0.31 네. 이 정도 올랐고요. 네. 어떻게 오늘 장을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직스놀 미팅 주말에 뭐 있었고요. 일단 결과는 뭐 다들 예상하는 수준에서 좀 끝났죠.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뭐 계속 강조됐던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연결짓지 않는다. 네. 금리 인상은 뭐 한참 뒤에 멀은 일이다. 고용 지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장을 좀 안심시켰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요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근데 시장은 이때 그거보다는 또 다른 쪽, 그러니까 금리 인상 지연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이제 땡겨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도감 이런 네. 부분에 더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테이퍼링이 뭐 시작된다고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미리 좀 많이 빠져서 시장에서는 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뭐 그런 기대감의 안도 랠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아, 안도 랠리 뭐 반등이라고 일단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사실. 지난주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만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을 대하는 그런 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안심 내지는 뭐 미리 매를 맞았다. 우리 맞을 만큼 느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요. 네, 어디 더 맞을 때가 어디 있어요? 맞으면 사실. 이거는 안 됩니다. 못 일어나요. 근데 뭐 이게 종목별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서는 정말로 헤어날 수 없을 만큼 맞은 종목들도 네. 있고 뭐 어느 한쪽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덜 맞아서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맞은 게 거의 없었잖아요. 네. 우리 정프로의 그 아픔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선생님한테 엄청 맞아가지고 네. 아 정말? 그때 고백했잖아. 뭐였죠? 선생님한테 뭐 죽도록 한번 맞은 적. 아, 한두 번이 아니죠. 뭐 저희 어릴 때 뭐 우리 김프로님도 많이 맞으셨지 않습니까? 일상이었지. 네. 뭐 미팅 한번 했다고 100대 맞고 막 이랬었는데. 진짜요? 우린 기본이 50대 100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아, 결혼복 안 갖고 와가지고 네. 결혼 선생님한테 진짜 아 진짜 뭐 요즘 같은 뭐 젊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이제 디귿 그러니까 복도가 디귿자로 돼 있었는데 그 셔터를 내리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애들이 도망갈 수도 없게 셔터를 내리고 그때부터 막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데 아, 그런 일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네. 없어져야 되고요. 네. 네. 하지만 우리 증시에는 이런 일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맞을 때 없습니다. 이제 고만 맞아야 돼요. 네. 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차전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안 받은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이어졌고 네. 근데 또 반대로 또 미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매를 맞은 섹터 주들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 민감주 섹터 주들하고 그렇죠. 이제 경제 정상화 네. 관련되어 있는 리오프닝 관련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오늘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섹터별로는 조금 섹터 안에서도 좀 다른 양상이 있었었어요. 네. 게임주 같은 경우도 게임주 섹터 안에서도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네. 뭐 그다음에 백신 치료제 섹터 내에서도 완전히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좀 엇갈리는 흐름, 게임 섹터 안에서도 좀 엇갈리는 흐름 네. 이런 흐름들이 조금 나타났다고 네.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게임에서는 뭐 넷마블이랑 NC가 약세였고 펄어비스 네. 이메이드, 크래프톤, 네, 웹젠 맞습니다. 등은 좀 강세였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뭐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갈리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반도체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묶어두고 그다음에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이제 뭐 건설주나 철강주 같은 이런 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지수 리딩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대체로 뭐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하게 해당 섹터주들을 좀 움직였던 원동력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네네 맞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정책은 대체로
뭐 바이오 뭐 제약 이쪽으로 오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약간 좀 수소 관련주들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정책 중에서도 보시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탄소 중립 정책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동안 아시다시피 이제 뭐 폐기물 관련주들이 막 계속 많이 리딩을 했었고 또 2차 전지 섹터 주들이 리딩을 했었다라면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들이 한참 쉬다가 지난주부터 조금 움직였는데 사실은 또 지난주부터 더 강력하게 움직인 게 이제 수소 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 좀 강하게 이끌었고 뭐 대기업들도 다 이제 발표하기 나름인데요. 대체적으로 뭐 이제 수소에 대한 투자라든지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들. 네, 맞습니다. 탄소 관련되는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9월 7일에 이제 모터쇼에서 이제 현대차가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수소 사회에 대한 비전을 이제 발표하는데 2030 이제 뭐 비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수소 섹터가 이제 되게 참 큰 주류잖아요. 약간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일단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한 편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2차 전지 섹터는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오히려 좀 가격 메리트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대체로 이제 현대차 계열사들이 좀 많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효성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차 전지도 하지만 탄소 쪽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라서 이쪽 부분들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기업들도 다 이제 탄소 관련된 쪽을 다 투자를 이산화탄소랑 이제 수소 관련된 쪽을 많이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수소라는 게 그냥 땅에서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이제 또 물이랑 같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에서 좀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도 최근에 좀 중소형주 단에서는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뭐 중소형주 코스닥에서는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주가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이어졌고 대형주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소 뭐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 많이 좀 올랐죠. 최근에 뭐 현대 로템도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뭐 그동안 좀 움직임이 없었던 뭐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하고 또 오늘 효성그룹주들도 다 뭐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소 쪽으로 좀 시장이 확 쏠렸다. 그러니까 그런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서도 이제 그동안 좀 먼저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쉬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도는 흐름. 네, 이런 흐름들이 오늘 시장이 지난주에 뭐 그 저 정부에서 뭐 그 구축 아파트에도 다 이제 전기차 충전소 네, 맞아요. 또 뭐 그 거리마다 이제 뭐 전기차 네. 혹은 수소 충전소 만든다고 하니까 그건 뭐 정치권이 바뀌고 뭐 그건 무조건 가야 될 미래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건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산업의 발전 방향에 그러니까. 맞춰가지고서 생태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섹터를 정해놓고 종목을 고르시면은 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폴더블도 오늘 괜찮았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제 휴대폰을 흔들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 폴더블 쓰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근데 큰 폴더블 쓰시는구만. 아, 투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거 쓰실 때 여성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아, 플립. 네. 네, 저는 좀 화면을 좀 큰 걸 좋아해가지고 네. 이걸 쓰는데 요새도 또 오늘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였는데 삼성전자가 좀 반도체로는 좀 고전을 하고 있지만 휴대폰 쪽에서 일단 먼저 아이폰보다는 먼저 선빵을 날리는 그렇죠. 선빵을 날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예 그래가지고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지금 제품이 없어서 거의 9월 10일 이후에나 좀 받게 된다 그래요. 저도 갤럭시 워치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 신청하셨어요? 네, 9월 12일인가 뭐 그때 좀 배송된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예쁘더라고 일단 네. 좀. 저희도 예약했는데 9월 20 며칠 왔습니다. 아. 그래? 아 나는 아침에 내가 얘기한 그 폴더블 관련주는 난 마이너스 났는데. 아 아니 왜 그래요? 지난주에 아. 정프로님이 네. 눈물 흘렸었던 KG 바텍이 요새 엄청나게 잘 가고 있잖아요. 아, 아 1등 업체, 2등 업체를 샀어야 되는데 이게 거기 재료 좀 맞나? 옛날에 그거라서 그 회고하면서. 아니 정프로 와이프도 샀고 네. 또 우리 박진희 부장님도 샀고 그다음에 염승환 아. 이사 와이프도 샀고 그렇죠 이러면 된 거다 여기까지 나오네 제가 이거 투때 제 모험을 걸었다가 완전히 지금
망했잖아요, 저는. 그러셨구나. 예. 그러니까 요새는 지금 아이폰이 지금 신기종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삼성에서 치고 나왔는데 제품이 상당히 잘 나왔고 광고 보면 이제 방수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3부터 방수됩니다. 네, 제 거는 물에 들어가면 끝인데 예. 그건 방수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디자인도 예쁘게 잘 나왔고 가볍고 그런데도 또 최근에 좀 뭔가 휴대폰 쪽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적인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건드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제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들까지 이제 막 다 올라오더라고요. 뭐 네. JNTC인가? 그 종목도 진짜 회사 탄탄하고 괜찮고 수익도 잘 나는 회사인데 정말 급락해서 저기 지하실에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반성할게요. 정 대표님. 네? 앞으로 절대 KMW 같은 걸로 막 농담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네. 진짜 반성합니다. 네. 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5G가 조금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됐죠. 오늘 사실 아이폰 때문에 위성 관련된 테마주들도 상당히 좀 강했었어요. 위성? 네. 아이폰 13에 네. 저궤도 위성을 활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통신 기지국 없이도 네.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설치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설치된다 아니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관련되어 있는 위성 테마주들, 우주 항공 테마주들 다 급등을 했거든요. 아, 그럼 통신 장벽에 너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거의 뭐 5G에서 이제 6G 쪽으로 막 이제 통신 필요 없는 거야? 기지국. 아, 6G가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5G다.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사실 이게 이 위성폰 같은 경우는 산악인들이나 해상에서 이제 이렇게 막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위성을 통해서 긴급 통화할 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휴대폰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제 생각엔 좀 너무 빠르지 않나. 너무 빨라요. 비용적인 6G 면도 식빵이지. 있고. 에? 6G 식빵이라고. 식빵은 뭐예요? 김연경 선수 몰라 식빵 언니? 5G 관련 얘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무튼 그래서 그런 뭐 테마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좀 앞서간 느낌? 에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관련 주들을 좀 우주항공 테마, 막 인공위성 테마 뭐 이런 쪽들은 약간 실질적으로 조금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그 해당 기업들 중에서는 언급된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이 워낙 뛰어난 기업들이 많아서 그거랑 엮지 않아도 딱히 네, 좀 반등할 타이밍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금융주는 조금 약세였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융주는 일단은 사실은 이게 좀 금융주를 좀 따로 봐야 되는 게 미국은 금리 인상을 미리 언제 한다고 밝혔잖아요. 네. 2023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국내는 이미 한번 금리 인상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잘하면 올해 한 번 더 할 것 같은 뉘앙스도 풍겨줬기 때문에 사실 금융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닥 실망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뭐 금융주랑 엮어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이제 건설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급등을 했는데 네. 정책 테마인 것도 맞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좀 많이 빠졌고 왜냐하면 건설업 쪽 특히 건설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됐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우리 시장의 뭐 섹터별로 하여튼 쭉 정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날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괜찮았던. 아 괜찮죠? 애먹였던 종목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한숨 나왔던 하루. 아 그렇습니까? 네. 내일도 좀 가겠죠? 근데 이거는 뭐 네. 시장은 너무 좀 기대감에 좀 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것도 네. 지난주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백신을 계속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주말에 맞았거든요. 아 맞으셨어요? 네. 화이자 맞았는데 계속 이제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접종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이제는 이제 백신 관련주들은 거의 조금 약세의 흐름이고 그동안 또 치료제 관련주들이 들쑥들쑥했는데 치료제 관련주들도 뭐 공시에 따라서 완전히 급변동을 하면서 뭐 NG캠 생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임상 실패하면서 급나 또 반대로 뭐 신풍제약은 삼상 들어가면서 뭐 급등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이 생기고 그동안 강했었던 뭐 삼바 같은 경우도 좀 약세 분위기 이런 식으로 해서 백신 섹터 특히 제넥신 같은 경우도 저는 제넥신이 왜 자꾸 백신 쪽을 했는지 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백신 하다가 이제 잘 안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부스터샷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하면서 네.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락을 하면서 본연의 일만 해도 사실은 좀 괜찮은 기업인데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사실 바이오 섹터 주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이 지난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오늘도 보시면 이제 바이오 섹터 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사실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기업 가치를 논하기는 좀 사실은 어렵지만 네. 미래의 기대 가치를 좀 땡겨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신약 관련 주들 중에서 이제 기대감이 있는 사실 9월 달에 가면 학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회 기대감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임상치가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오늘 NK맥스 같은 경우는 암 쪽에서 이제 확실한 좀 미국 쪽에서 확실한 뉴스가 나와서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지금 상한가로 마감되기도 했는데 네. 뭐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자궁경부전암에서도 임상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약간 바이오는 사실은 백신이라든지 뭐 진단 키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나서 확실히 본연의 위치에 이제 신약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좀 뉴스에 많이 노출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네.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박진희 부장님이 말씀을 좀 빨리 하셔도 귀에 탁탁 꽂히네. 아 그게 쉽지 않은데. 원래 이제 말씀 네. 빨리 하면 막 귀에서 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부장님은 네. 말씀을 빨리 하셔도 다 들려. 아, 워낙 딕션도 좋으시고 네, 잘 들리는 그런 말씀. 아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오늘 장 상황 좀 알아봤고요. 네. 그러면 또 우리 박진희 부장님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오건영 부부장 모시고. 잭슨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우리 증시도 예상이 그럼요. 가능할 테니까요. 네. 자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